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치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심리학 책이라고 할까요? 혹은 자기계발서라고 할까요? 그처럼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아픔이라든지 어떤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고 좀더더 나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 스몰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들 스몰 트라우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 오겠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러한 일반적인 트라우마, 커다란 그런 트라우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그리고 충격도 좀 작은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작은 스몰 트라우마가 우리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영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로 건강과 또 심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책도 펴냈고, 또 언론에도 출연하고, 또 집단 상담도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맥 에럴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한 학교에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연구를 하다가 어떤 커다란 트라우마보다는 작은 스몰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건강에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글을 발견하고는 그다음부터 스몰 트라우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책을 쓰면서 이맥 에럴은 스몰 트라우마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스몰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라우마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뭐 성폭력이나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진이나 기근이나 화재라든지 이러한 자연 재해나 사회적인 재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그 외에도 폭력이나 테러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에 직접 접했을 때도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떤 외상 경험, 그리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죠. 장기적으로 경험되는 이런 외상 경험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스몰 트라우마는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었던 것을 만일 빅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커다란 빅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일정 단계에 심리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을 스몰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스몰 트라우마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커다란 풍랑이 와서 보트를 뒤집어 버릴 수 있겠죠. 이런 게빅 트라우마라면 그렇지 않고 물고기들이 바닥을 갉아먹는다든지 그리고 바람에 뭔가 좀 흔들려서 접촉 상태가 조금 불량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파도 때문에 보트의 어떤 일부분이 마모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는 배에 조금씩 물이 들어차고 그래서 배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배로 항해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커다란 풍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잘한 사건들이 모여서 혹은 자잘한 사건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줘서 우리의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몰 트라우마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트라우마는 작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애착 상태에서 스몰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양가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이때도 스몰 트라우마가 나올 수 있고요. 학창 시절에 직접적인 따돌림을 경험하거나 폭력 사건을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집단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성적을 올려야만 하는 그러한 성공에 대해서 어떤 강한 집착이라든지 요구를 받았다든지 시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스몰 트라우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나 우정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집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스몰 트라우마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너무나 경쟁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관료주의가 심하다든지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 속에 자기가 휘말려 들어가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속에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스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몰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면증 그리고 비만 같은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어떤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집착적인 관계라든지 뭔가 우리의 정신적이고 또 신체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수준의 공황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만성 피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몰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AAA법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AAA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에는 awareness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acceptance, 수용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ction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였으니 변화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AAA법에 따라서 스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가면 증후군과 미세 공격이라고 그렇게 장 제목이 적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가면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에 현대인의 약 70%가 어떤 한 생애 단계에서는 잠깐이라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어딘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남들이 칭찬을 하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자신이 무언가를 성공을 했으면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험담을 하거나 사실은 비판을 하거나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이러한 등등의 태도를 우리가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정말 초인적으로 일을 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라고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또 어떤 걱정을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면 증후군은 오늘날처럼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면 증후군의 원인이 스몰 트라우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몰 트라우마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한 가지 우리가 회사라든지 다른 직장 속에서 겪는 미세 공격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 공격은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슬쩍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스크래칭을 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내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을 탔다고 하면 정말 너 같은 배경에서 그런 상을 탔다니 대단해 라고 누가 얘기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을 탔다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앞에 너 같은 배경에서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축하라기보다는 어떤 상처를 내는 말이 될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너는 남편은 없는 거니?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혼을 했거나 남편을 사별한 사람을 암암리에 좀 무시하거나 혹은 걱정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배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네가 어디가 힘들다는 거야? 이런 표현도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할때 공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자잘하지만 살짝 스크래치를 내는 그러한 표현들일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미세 공격적인 표현들을 듣다 보면은 사람은 매우 긴장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불안과 자기 자신의 훌륭한 성취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AAA 방법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평생에 딱한 번밖에 갈수 없는 너무너무나 좋은 미술관에 갔어요. 그런데 그 미술관에 갔더니 무례한 행인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아주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이 일생에 딱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 미술관에서 그림 보는 것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미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스크래칭을 내는 그러한 공격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의 한 번뿐이 없는 그러한 삶의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행인들이 있다면 일단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또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 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네 배경에서 이러한 상을 탔다니 정말 대단해라고 말을 한다면 너의 말은 나를 축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에 너의 배경에 비해서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것이 축하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그러한 무례한 말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료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여러 도움이 됐답니다. 또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는 어떤가를 이렇게 적어보라는 그러한 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작은 스몰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